자, 본조르노 아미치. 자, 오늘은 저희 피자가 아니라 파스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파스타. 아, 파스타가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정말 쉬운 파스타. 자, 짜잔. 자, 피자리오 파스타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라면보다 쉬워요. 이미 거의 조리가 끝났어가지고 정말 간단하니까 제가 오늘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스튜디오 예쁘죠? 여기 미선호님의 스튜디오를 빌려서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준비한 파스타는 피제리오 밀키트 파스타예요. 저희 매장하고 맛은 똑같고요. 자, 바로 집에서 정말 라면보다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냉동으로 이렇게 도착을 하는데 뜯어서 바로 넣으시면 돼요. 자, 냉동 상태로 넣어도 되고 녹았으면 냉장고에 넣어도 돼요. 자, 편하게 넣으시고 그다음 불을 켭니다. 냉동된 거를 이렇게 녹여주면 돼요. 지금 파스타 까르보나라는 이탈리아의 까르보나라는 사실 이렇게 크림은 안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뭐 관찰레나 아니면 뭐 판체타를 한 다음에 뭐 계란과 치즈가 들어가는 그런 건데, 저희 이 파스타는 약간은 미국식이긴 해요. 크림만 들어가면 굉장히 느끼하거든요. 저 여기 중요한 거는 닭을 오랫동안 익힌, 끓여서 그 육수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감칠맛이 좋고 고소한 맛이 강한 그런 파스타예요. 이렇게 살살살 녹이시면 되고요. 얼었더라고 하더라도 한 1분 정도도 안 돼서 금방 녹아요. 이렇게 다 녹을 때쯤 해서 바로 이걸 뜯어서, 저희 베이컨도 다 구워서 준비한 거거든요. 그 양송이 버섯까지 해서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바로 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살살살살 녹여주시면 돼요.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을 재고 있는데 라면이 빠르냐 우리가 빠르냐 이거 한번. 라면 한 대면 몇 분 걸리지? 4-5분? 신라면. 신라면 4-5분? 신라면보다 빠르게. 자, 준비해 볼게요. 피자리아 오니까 5분 파스타. 아, 5분 파스타. 자, 피자리아 5분 파스타. 야, 그럼 육수를 더 줄여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보글보글 막 끓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보글보글 편하게 파스타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저어주시고 들어주시고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저으셔도 돼요. 그냥 지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지금 3분 지났어요. 5분에 끝내야 되는데, 이게 거품이 이렇게 올랐다가 가라앉고, 지금 약 3분 30초 지나면 치즈를 집어넣습니다. 치즈. 자, 이 치즈는 저희 그 진짜 그라나파도노 치즈예요. 요 치즈, 진짜 치즈. 미국산은 뭐 이렇게 합성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불을 살짝 낮춰줘요. 불 세게 하면 안 돼, 이제. 살짝 낮춰주고 약불로 한 다음에 섞어주시면 돼요. 섞어주면 돼요. 자, 4분 30초 끝났어.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냥 담가주시면 돼요. 끝. 자, 물론 이제 이게 그냥 드셔도 되고, 여기 계란도 살짝 넣어주시면 좋잖아요. 깔보나라니까 계란. 뭐 파슬리 있으면 파슬리 넣어주시고,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 그리고 까르보나라의 중요한 거, 후추. 후추는 잔뜩 넣어주시면 좋아요. 후추. 후추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 노른자를 깨서 이렇게 섞어서. 맛있겠다. 양도 많아. 그게 맛있지? 매장 맛도 똑같아. 매장 안 오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뭐 시중에 있는 다른 파스타랑 비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안 할 필요, 할 필요 없이 매장 맛하고 비교해도 될 것 같아요. 배부른데? 반반밖에 안 먹는데? 이거 1인분이야? 그래? 얼마? 15,000원? 야,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따 롯데도 드셔야 되는데. 응? 롯데도 드셔야 되는데. 진짜? 와우. 맛있다. 자, 다음 로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바로 로제 파스타 피제리아오 밀키트. 자, 5분 만에 만드는
자, 파스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 파스타도 이렇게 냉동으로 배달이 될 텐데요. 요거 그냥 로제 파스타면 크림하고 토마토를 섞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저희 피체리아의 파스타, 로제 파스타는 토마토와 그리고 생크림, 그 휘핑크림 아니에요. 생크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스킷이 들어왔어요. 비스킷 소스는 굉장히 저희 갑각류를 오랫동안 끓이는 소스이기 때문에 단가도 고가지만 정말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그런 소스예요. 그래서 그런 소스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풍부하게 날 겁니다. 자, 바로 이거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 아시죠? 우리 요리 네. 연구로 굉장히 탑, 한국의 탑이신 우리 홍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피자리아 밀키트 좀 하고 있어요. 네, 밀키트네요. 이거 약간 알덴테로 삶은 면이죠. 알덴테 삶은 면. 그리고 이제 채소 이것만 넣고 그냥 삶으면 그냥 하면 돼요. 지금 육수도 얼은 상태로 바로 넣었어요, 지금. 봉지만 뜯을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렇지! 밀키트. 오, 파스타. 대박. 와, 잘하네. 너무 배고파가지고. 들어갈게요. 이거 들어가. 아, 그거 제가 들어갈게요. 아, 예. 아니, 원래 밀키트는 본인이 직접 해먹어야 맛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선. 잘 가겠어, 나. 따뜻해. 아, 국수 먼저 안 넣고 이거 먼저 넣어. 아, 그거 넣고, 예. 이거 근데 상관없어, 채소 다 해놓은 건데. 다 해놓고. 괜찮구나. 또 이런 신기술이. 역시 앞서가. 대박이야, 진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뜯고. 자, 처음에는 이렇게 국수가 붙어있을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좀 놔두세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여기 위에 풀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냥 지가 알아서 풀어져요. 근데 저처럼 성질이 급해갖고 이걸 막 부시면 국수가 짜게져요. 그죠? 그렇지. 이 소스가 약간 국물이 좀 흥건한 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국수 전분하고 붙으면 되게 맛있는 국물처럼 되겠다. 그쵸? 그렇죠. 한국인이 좋아하는 파스타 잘하시나 보다. 저도 파스타집을 하나 하고 있어요. 자, 솔트라고 예, 파스타집 하고 있어요. PPL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해서 국수를 살살만 풀어주시면 여기 다 풀어지는 거 보이시죠? 하나도 안 끊어지고 이렇게 와 멋들어진다 진짜. 근데 아직은 소스가 국수에 붙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스를 국수에 착 붙이는 게 사실 바로 기술이어서 그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기술 필요 없어. 그냥 시간 지나 다 붙어지는 거. 그러니까 믿겠습니까? 제가 그거 말해요. 아니 근데 이거 소스가 그냥 로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뭔가 걸쭉한 게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이거 뭐예요? 그 향을 맡아보세요, 향은. 이거 뭐야? 게 랍스터 뭐 이런 냄새 나는데? 그러니까 게랑 꽃게랑 비스킷 소스 조개랑 다 해가지고 비스킷 소스 들어먹기 때문에 해산물이 향이 확 많이 나죠 이게. 아니 비스크 소스 로제?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예요? 남는 게 없어. 얼마야? 단돈 15,000원. 15,000원. 이거 한 그릇에? 한 그릇 15,000원. 15,000원? 비스크 소스. 비스크. 그 다음에 저희 또 무슨 뭐 그거 안 쓰나? 저희 생크림 쓰지 뭐 그 휘핑크림 같은 거 안 쓰거든. 이게 이렇게 젓기만 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거를 조금 더 착 붙인다고 이렇게 팬을 들어가지고 주방에서 많이 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게 지금 국수도 상태 너무 좋아. 이거 봐요. 아까랑 너무 다르죠? 딱 붙어 있잖아. 조금 더 붙일게요. 이게 같이 흔들면 두 배로 빨리 붙으니까 이곳에 엉기는 게 더 많이 보이죠? 아까보다 확실히 소스 농도가 숟가락 어디 갔니? 소스 숟가락. 농도가 확 좋아졌어요. 아까처럼 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자, 숟가락. 아우, 보자. 자, 비스크 소스. 제가 한번 비스크 소스를 먹어볼게요. 이거 끓이면 안 돼. 이거 빨리 저어주세요. 빨리 저어봐. 자. 비스크 소스. 아야! 복수하네. 사실 얘를 담을 때 보세요. 되게 쉬운데 대부분 담지를 못해서 다들 약간 레스토랑 같지 않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한두 번만 이렇게 치면 위에 안 치셔도 돼요, 사실. 이렇게 하고 젓가락을 들어요. 젓가락으로 통과해. 통과한 다음에 팬을 둘러. 이렇게. 둘러요. 이렇게 두르면 길게 하고 싶으면 이대로 뽑으시면 되고 안 그러면 동그랗게 제가 담아볼게요. 자, 둘러요. 국수 다 잡았죠? 다 잡은 상태에서 이거를 내려놔요, 이대로. 세로로 이렇게.
내려놔요. 그리고 소스를 뿌려요. 전문가 다르네. 치즈는 사실 호불호가 있어서 뿌려도 되고 안 뿌려도 돼요. 진짜? 이거는 이탈리아에서는 해산물하고 치즈는 같이 안 섞는데 저희는 한국이니까. 롤제 소스에는 사실 치즈가 들어가야 맛있지. 좋은 치즈를 써서. 난 다 넣을 거야. 치즈 좋아. 아까우니까 다 써.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도포를 하신 다음에 요만큼 한 숟가락 남았을 때 위에다가 소복하게 올려요. 그래서 그리고 파슬리. 나 뭐 남의지 마서 내가 만든 거야 지금. 너무 잘했죠? 이게 사실 기술이 없어도 요 정도는 누구나 봉투만 뜯으면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언제 먹어요? 아까랑 확연히 다르게 소스가 딱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정도까지는 이거를 사실은 파스타는 끓인다고 안 해요. 이건 치댄다 그래요. 그래서 소스를 치대가지고 딱 붙여주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갈색 파스타! 아야, 뭘 이렇게 잡 때려? 그러니까. 저는 파스타. 이게 냉동 파스타라고 이해가 돼 이게? 냉동이에요? 냉동. 냉동이에요? 냉동. 아까 내가 그 푸른 게. 푸른 게 나. 그리고 국수를 완전 저는 너무 팍 끓여서 약간 죽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에 너무 그냥 알렌테 느낌이에요. 그리고 난 이게 제일 궁금해. 항상 밀키트레이 들어있는 브로콜리가 죽 같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40도 급속냉각. 살아있지? 이거 따야 돼. 이거 뭐지? 그 ASRM 따야 된다니까. 이거 정말. 그리고 봐요.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생으로 넣는다는 파스타 밀키트에 이게 솔직히 어지간한 자신감이 아니면 안 돼요. 이 자체가 되게 위험한 게 뭐 세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얘 터지면서 이상한 맛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맛있는 방울토마토를 적당히 넣어서 탁 뭔가 포인트를 준다. 내가 피자리아로 가는 이유가 사실 방울토마토 때문이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피자 때문이 아니었어. 방울토마토. 토마토 엄청 올라간 피자가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는데 이거 똑같네. 이렇게 꼬랑지만 붙은 탈각새우를 잘 안 먹어요. 사실 이거는 한번 먹으면 한 50마리 먹어야 돼. 근데 딱 이렇게 몇 마리 들어가 있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제가 왔으니까 먹어볼게요. 특이하다.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요리사 입장에서 오버쿡이에요 모두가. 그렇죠. 많이 조리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도 오버쿡이 아니야. 피자리아에서 먹은 거랑 맛있는 거 어때요? 비슷한데요? 근데 지금 피자리아에서 먹은 거보다 약간 이게 조금 더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이걸 조금 더 오래 끓여서 소스를 더 팍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모르게 굉장히 더 풍성한 맛이 나. 똑같아 맛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조금 더 맛을 풍부하게 하려면 집에 혹시 버터 같은 거 있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버무릴 때 버터를 살짝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필요 없지 말까? 넣지 말지 뭐. 파슬리 가루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파슬리 이런 거 괜히 하는 거야. 이 정도 맛 충분하고. 자, 그만 드시고 마무리 멘트 해야 되니까. 제가 이 파스타의 포인트를 찾아냈어요. 매장에 가서 먹지 않아도 피자리오가 집으로 와. 손님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아니, 괜찮아. 집으로 와요. 이게 똑같은 맛이고 퀄리티가 너무 좋아. 비스크 소스 그대로 이대로 쓰면 되는데 세상에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언니도 할 수 있고 오빠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제대로 만든 파스타. 이게 중학교 그런 뭐 그 정도 학생들도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에요. 라면만 끓일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근데 굉장히 맛은 풍부하고 뭐 라면하고 비교하시면 좀 서운하죠. 지금 사람들이 왜 안 끝나나 궁금해하니까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 자! 5분만 투자하세요. 피자리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피자리아 집에서. 5분입니다. 5분만 투자하세요. 그러면 피자리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집에서 내 손으로 너무 보람있고 맛있고 제대로 만든 파스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피자리아 치시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단돈 1,5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맛있다. 자, 맛있는 파스타 기대해 주세요. 행복. 바로 500원인데 5,000원 더 주고.